트러스톤 자산운용이 BYC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 기업들과의 의류 제품, 제조 판매 계약권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했다며 해당 기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내부 거래가 이사회 사전 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YC는 내부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사회 의사로 열람 청구는 주가 부양을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BYC의 지분 8.9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